지금까지 배웠던 콘트라베리언트,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트 텐서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물리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편의상 내가 잡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서 관찰자가 저 R이라는 이제 위치 벡터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관찰자가 있어요. 내가. 여기 내가 있다고 칩시다. 나. 여기 딱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물리량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물리량이 이제 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리량이 이렇게 생긴. 자, 벡터는 항상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화살표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벡터예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벡터. 벡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의 위치고, 그 벡터를 뭐 V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물리 현상을 기술할 때는 좌표를 도입하면 이제 편하죠. 그래서 가장 흔히 사람들이 도입하는 좌표가 이제 카티지안 좌표죠. 그래서 카티지안 좌표는 내가 이제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카티지안 좌표계를 사용을 뭐 하면 이제 가장 노테이션이 깔끔하고 좋긴 한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물리 문제를 풀기에 이제 적당하지가 않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구면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은 카티지안 코디네이트는 굉장히 불편한 좌표가 되고, 그 경우에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훨씬 문제를 이제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카티지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좌표계를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위치 아래에 있는 이 관측자는 이제 어떤 를 달리 표시해볼까요? 이제 이런 로컬한 좌표축을 갖고서 물리 문제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원래 좌표축이랑 좀 덜 겹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X1축이고 X2, 그 다음에 이제 X3라는 좌표. 일반적으로는 커빌리니어니까 좌표축이 휘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로컬하게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직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텐서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텐서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저 화살표로 표시한 저 좌표를 내가 이 도입한 좌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성분으로 표시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성분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컨트라베리언트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마치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변위와 같은 이제 그런 성질을 갖는 좌표 성분으로 표시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저 V라고 하는 저 예, 그 벡터를 이런 세 개의 숫자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V123를 컨트라베리언트 뭐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코베리언트한 벡터일 수도 있고, 코베리언트한 벡터는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와 같은
그런 같은 성질을 갖는 그런 성분을 코바리언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벡터를 역시 세 개의 숫자, 3차원 공간일 때는 이제 세 개의 숫자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벡터 v라고 하는 이 벡터는 좌표축을 어떻게 그리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든 뭐 좌표축을 어떻게 그리든 이 v라고 하는 이 벡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컴포넌트 v1, 2, 3라고 하면 저그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저 화살표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걸 텐서 표시한다는 것은 이제 성분으로 표시한다는 거고, 실제 그것이 공간상의 어떤 기하학적인 그 모양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벡터의 컨트라베리언트 폼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성분이 V1, V2, V3라는 건데, 그럼 성분이면 어느 방향으로 V1이냐? 어느 방향으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방향의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딱 있는데 내가 좌표축을 도입하면 그 좌표축에 따라서 내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얘는 뭐야? 내가 좌표를 x1, 2, 3를 도입했는데 그 i번째 좌표가 1만큼 변했을 때 위치가 얼만큼 변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죠. 그 좌표가 정해지면 AI랑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정해지는 거. 그 각각의 방향으로 이제 얘는 이제 길이가 1이 아닌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방향으로 V1만큼 가고 A2라는 방향으로 V2만큼 가고 A3라는 벡터를 V3만큼 가라. 그러면 저 화살표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는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벡터에는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뿐만이 아니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도 있으니까,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는 뭐냐면은 i번째 코오디네이트의 그레디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그러면 그 벡터를 코베리언트 그 텐서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V1, 이것도 이제 컴포넌트니까 어느 방향으로 V1만큼 가느냐? 바로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만큼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벡터를 지금 요 비교는 뭐냐면, 똑같은 벡터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컨트라베리언트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코베리언트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내가 베이시스 벡터를 누구로 잡느냐. 내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로 잡느냐,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로 잡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VI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VIA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보니까 좀 전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얘가 컨트랙션이죠.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와 코베리언트 인덱스 사이의 컨트랙션이고, 우리가 컨트랙션을 그렇게 택하면 어떻다? 모든 좌표계와 무관하게 걔는 똑같은 양을 지칭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벡터, 이 화살표는 내가 어떤 좌표계를 쓰는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 컨트랙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트라 내가 이 어떤 벡터를 컨트라 베리언트로 쓸 거냐, 커베리언트로 쓸 거냐는 그냥 내가 어떤 게더 편하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 그 차이. 근데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베이시스 벡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베이시스와 이런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약속하기로 이런 베이시스를 도입한 것을 컨트라 베리언트다라고 얘기하고, 걔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베이시스를 도입하면은 걔는 이제 커버리언트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트릭 텐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 매트릭은 이제 길이를 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내가 또 똑같은 벡터를 컨트라베리언트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코베리언트하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또, 매트릭 텐서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를 이제 도입을 했었죠. 자, 여기는.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사이의 내적이 매트릭 텐서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연관식을 보면,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이시스가 커베리언트한 베이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도 있으니까 그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사이의 내적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둘다 매트릭 텐서인데 하나는 커베리언트, 다른 하나는 컨트라베리언트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잘 따져보니까 둘은 서로 역행렬의 관계에 있어요. 역행렬의 관계에 있어. 자, 역행렬의 관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역행렬에 있다는 거는 GIJ라는 행렬과, 코베리언트 G 행렬, 컨트라베리언트 G 행렬을 곱하면, 두 행렬을 곱한다는 게 뭡니까? 인덱스 두 개를 겹친 다음에 이게 덧셈을 하는 게 이게 두 행렬을 곱하는 거죠. 자, 요 계산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GIJ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걔는 뭐예요? 요게 이제 GIJ예요. 그 다음에 컨트라베리언트는 쟤는 컨트라 베이시스 벡터 사이의 내적인데, 컨트라 베이시스 벡터의 내적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XJ와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항상 복잡해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계산하려면 이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걸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이한 페이지에 다 보이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좀 역부족이네요. 자, 두 페이지로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은, 자,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X, K,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게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요 표현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베이시스 벡터가 상수니까 미분을 해도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 K라고 쓰면 안 되네.
A라고 쓸게요. 이제 요것과 여기 이제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를 카티전 좌표를 도움을 받아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뭡니까? 그레디언트는 뭐냐면은 역시 내가 카티전 코오디넷에서 도움을 받으면 이제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가 많이 필요한데, 인덱스가 막 날아다니네. 이것과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매트릭 텐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를 언제는 코베리언트, 언제는 컨트라베리언트를 썼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컨트라나 코나 다 똑같기 때문에 대신 이제 노테이션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맞춰준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랙트 시킬 때 항상 코와 콘이 컨트라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내적을 하려고 보면 이제 이 카티전 코오디넷은 직교 좌표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을 때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XA였으면 여기도 XA가 돼야 되고요. 이거 노테이션을 다 자꾸 틀리네요. 왕창 틀렸네. 그다음 뒤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과 요걸 내적하면 인덱스 C하고 인덱스 D가 같을 때만 이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C로 통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J에 대한 컨트랙션을 하면, J에 대한 컨트랙션을 하면 지금 뭐가 됩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large X, 얘는, large XA를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A를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C로 편미분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얘는 크로네커 델타가 되고요. 그럼 크로네커 델타니까 이제 A하고 C하고 인덱스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A로 통일을 하면 이게 되고 또 여기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i가 됐네요. 즉 내가 지금 뭘 보이냐면 지금 요 계산을 해봤던 요 계산이 뭐가 된다? 얘가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 따라서 두 행렬은 서로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매트릭은 이제 길이를 재는 거라고 했는데 그 길이를만 재게 해주는 그 매트릭 텐서가 컨트라베리언트 매트릭과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가 서로 이제 역행렬이다. 이제 이게 한 가지 성질이고요. 이게 이제 1번 성질이고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이런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하고 이제 이런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제가 이건 증명을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둘 사이가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콘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는 다름 아닌 G 코베리언트
metric tensor, 이제 basis vector하고 contravariant metric tensor를 contract 시킨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금방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contravariant basis vector를 metric tensor를 이용해서 covariant basis vector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metric tensor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이건 제가 증명을 안 했는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증명 요거 증명하는 것처럼 좀 추상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난 계산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metric tensor는 서로 역행렬이고 그 다음에 basis vector를 metric tensor를 이용해서 contravariant와 covariant를 이제 왔다 갔다 쓸수 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성질이야. 그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함, 그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 자, 내포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1번과 2번 성질에 의해서 자, 내가 아까 이제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벡터를 내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앞에 그 개수로 기술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가 베이시스 벡터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로 썼으면 그 앞에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 앞에 개수는 이제 코베리언트하다. 그럼 내가 이제 1번과 2번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어떤 벡터의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는 다름 아닌 코베리언트 텐서 컴포넌트를 매트릭 텐서로 컨트랙트 시킨 것과 똑같고, 그리고 거꾸로 코베리언트 텐서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에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를 컨트랙트 시킨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G하고 G의 역행렬을 쓰는 거야. 아니면 뭐 여기다가 G 역행렬 G. 그럼 G에다가 얘를 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G 인버스 G를 하면 그럼 여기가 뭐냐면 얘가 뭐 I가 되는 거잖아요.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VI가 되는 거죠. 그쪽에 G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VI가 요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여기서 사용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5페이지로 오면 우리가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라는 건 얘는 날 때부터 컨트라베리언트고 얘는 날 때부터 컨트라베리언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벡터를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고 내가 요런 베이시스를 택하면 그 개수가 컨트라베리언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요런 베이시스를 택하면 걔는 코베리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컨트라베리언트하게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열심히 막 썼다면 나중에 내가 얘를 코베리언트하게 바꾸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트릭 텐서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매트릭 텐서를 이용해서 컨트라베리언트를 코베리언트하게 바꾼 후 혹은 컨트라베리언트를 코베리언트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작업을 인덱스를 올린다. 요 아래에 있는 인덱스를 위로 올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인덱스
로버링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이거 두 페이지에 강조하는 것은 컨트라코 이거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어떤 걸 쓰더라도 똑같은 그 수학적인 혹은 이제 물리적인 대상을 기술하는 거다. 단지 베이시스만 바꾸는 거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컨트라를 코베리언트하게, 코베리언트를 콘트라베리언트하게. 제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제 이게 변환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페이지를 잘 이제 보시고 이걸 이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아니면 실린더 코디네이트에서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를 다 계산해 보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코디네이트에서 컨트라베리언트 매트릭 텐서,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를 다 계산을 해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관계식들을 한번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